안녕하세요. BGM 채 따라한 첫째가 오늘은 6월 12일입니다. 아, 날씨가 더워요. 아주 더워요. 네, 오늘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휴일입니다, 휴일. 무슨 휴일일까요? 내일은 선거일입니다. 6.13 지방선거. 미리 저처럼 사전 선거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 연합회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합회님, 사전선거 하셨어요? 투표하셨어요? 투표하셨습니까? 아니면 내일 하시나요?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했습니다. 네. 하여튼,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아, 사전 투표하셨죠? 내일 떡볶이 오픈하시려고요. 네. 잘하셨어요. 네. 사전 투표율 20% 넘기는데 큰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방송 빨리 끝내고 내일 누굴 찍을지를 고민할 수 있도록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부터 갈게요. 오늘 첫 번째 뉴스 브리핑입니다. 네. 뉴스 브리핑이 월요일날 방송하는 BJ 요한님하고 많이 겹쳐서 어떻게 하면 그 요한님과 겹치지 않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을 드러내버릴까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초콜릿 오십 감사합니다. 제가 차츰 뉴스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뉴스 분량을 좀 줄이는 쪽으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바이엘 아시죠? 바이엘. 아스피린으로 대표되고 있는 바이엘 그룹이 미국의 종자기업 몬산토를 인수했습니다. 아, 네. 미국의 종자기업 몬산토. 몬산토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GMO. 네. 유전자 변형 옥수수. 네. 그렇죠? 유전자 변형 식물을 만드는 네. 아, 이거요? 이어폰인데 좀 뭉쳐 있어서 이렇게. 일단 바이엘이 몬산토를 인수했습니다. 인수 방식은 몬산토의 주식 전량을 인수했습니다. 전량을 인수해서 더 이상 그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소에 남아있는 주식이 없어요. 모든 주식을 바이엘이 인수했습니다. 얼마에? 주당 128달러. 와. 총 얼마일까요? 예, 일단 몽땅 인수해가지고 이제는 증권거래소에서 더 이상은 몬산토의 주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몬산토는 사실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튼 다음 뉴스는요. 글로벌 ICT, ICT 전시회인 컴퓨텍스 2018이 개막했습니다. 어디서요? 타이베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개막한 건 아니고요. 타이베이에서 개막했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그 이제 전시회를 보러 미국의 컴퓨텍스 아니면 대만을 많이 보러 다녔었는데 이 컴퓨텍스는 타이베이에서 개막했습니다. 타이베이 난강 전시센터에서 개막했고요. 전 세계 30개국의 1,600개 기업이 참여해서 5,000개의 부스를 마련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글로벌 ICT 전시입니다. 네. 여기 가면 다양한 기술을 확인해 볼수 있겠네요. 그죠? 다음 뉴스는요. 어떤 행사일까요? 블록체인 아시죠? 블록체인. 네. 예전에는 가상화폐 쪽으로 관심 많이 갔던 요즘은 가상화폐 얘기는 쏙 들어가고 가상화폐 기술의 근간이 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 테크놀로지 에이지가 그룹하는 주최하는 2018년 시작 히커톤 대회 동대문 DDP였죠. DDP에서 블록체인 해커톤 대회가 개최됩니다. 해커톤 대회는요.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국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스타트업 기업 참여해가지고 예, 그 이제 여러 가지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사인데요.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분은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협회 기자단들 중에서 가보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다들 가보세요. 다음 뉴스는요. 양치질만 잘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구독코머스가 있습니다. 구독코머스라고 혹시 아세요? 구독코머스? 구독한다는 건 뭐죠? 신문을 구독한다? 방송을 구독한다? 뭐 이렇게 구독한다는 게 정기적으로 이제 그 구해서 읽는 걸 말하는 건데, 제품도 정기적으로 구매를 할수 있는 거죠. 일종의 뭐 오토칩, 뭐 자동결제 같은 거 가지고 매달 뭐 이제 구독해서 이제 보는 그런 제품들처럼 제품을 구독해서 쓰는 걸 구독 커머스. 근데 우리나라에도 미미박스 같은 화장품 구독 커머스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정기적으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구독 커머스라고 하는데, 이제 빔 덴탈이라고 하는 이제 스타트업이 있어요, 미국에. 이 회사가 네, 칫솔과 치약을 배송해 줍니다. 칫솔, 전동 칫솔과 칫솔모를 배송을 해 주는데, 이렇게 배송을 해 주면 그래갖고 열심히 칫솔도 하겠대요, 그죠? 칫솔도 열심히 하면 치과 보험을 깎아줍니다. 보험을 치과 보험료를 16.1% 깎아준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국은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죠? 건강보험이 전 국민한테 가지도 않고 그래서 제품을 치과 칫솔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보험료를 싸게 할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구독 커머스라고 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양치질만 잘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구독 커머스. 칫솔을 갖다가 매달 이제 전동 칫솔과 칫솔모를 갖다가 정기적으로 구독해서 사용하다 보면 치아 보험도 싸게 해준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뭘할수 있을까요? 뭔가 재미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은요. 시각장애인. 네. 시각장애인에게 풍경을 보여주는 자동차가 등장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풍경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또그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네. 연합회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동차를 만든 회사는 바로 포드입니다. 포드. 미국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 포드. 포드가 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비를 만드는 스타트업 기업이죠. 아에드라는 기업과 함께해서 필드 뷰, 네, 경치를 느낀다라는 서비스를 만든 거죠. 그래서 스마트 창문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바로 차창에 만들어진 건데, 차창에 진동과 압력, 촉각형을 제공해서 이제 경치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사실 말로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보지 않아도 경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이게 손을 만지면 진동을 바꿔주는 겁니다. 풍경 이미지를 진동을 바꿔줘서 진동을 바꿔주는 거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거는 말로 설명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오디오 시스템과 연결돼서 소리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벤츠에서 태국어 언어를 갖다가 이제 환자들한테 의견을 줄수 있는 그런 표식을 만드는 걸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포드 자동차가 이런 걸 만든다는 얘기. 자동차 회사들도 단순히 자동차만 만들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다양한 R&D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되게 재미난 서비스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짜잔! 뉴욕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명상버스입니다. 명상버스. 명상버스 비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사진 속에 무슨 터널 같은 게 있니? 이게 버스 내부입니다. 버스 내부에 이제 방석을 앉아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명상을 하는 겁니다. 이 버스 타고 가는 동안 명상 수업을 하는 버스입니다. 이 버스는 뉴욕 시내를 매일 이동하면서 명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버스는 예약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정 호텔에 숙한 사람들은 모두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특정 가면 하나 모이겠네요, 그죠? 보통 30분짜리 일반인들은 22달러, 약 우리나라 돈한 24,000 정도의 돈을 내면, 네. 24,000에서 10,000 정도 내면, 10분이나, 15분이나 30분짜리
명상 수업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상 버스라는 건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급정거장, 그죠? 뉴욕은 엄청 차가 많이 막히는 곳이니까 거의 차가 가는 것 같지도 않을 거예요. 오늘 제가 협회에서, 저희 협회에도 제가, 저는 22기 교육생인데, 저보다 선배님이 계세요. 21기 선배님이 오늘 협회 들러가지고 만나셨는데, 그분이 조만간 뉴욕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여행을 간다고. 제가 기회가 왔어요. 가서 이거 한번 타보시고, 이차 인증샷 다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야겠어요. 빅타임이라고 하는 명상버스입니다. 되게 재밌는 것 같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그 버스를 타고 있는 동안 명상을 할수 있는 거죠. 버스 타면서 이제 뷰티 버스 가서 버스 타면은 메이크업을 해주는 그런 버스를 만든 것 같아요. 이동하는 시간 동안 할수 있는 서비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벽에다 그림을 그려주는 로봇입니다. 스크리빗. 네. 사진 속에 있는 동그란 그 로봇이 바로 로봇인데, 로봇 안에 그 펜이 있죠. 이게 플로터 같은 게 달려있어서 벽에 붙어다니면서 이동하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저 지금 보면 그림이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죠? 벽을 갖고 이제 그 컴퓨터에서 그려진 그림에 따라서 두 개의 목과 전원만 있으면 그 설치해 놓으면 이제 스스로 자기가 울락내리락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물론 그리기도 하지만 지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CMYK라고 하는 네 가지 색상을 마커를 삽입해가지고 다양한 색상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스크리빗이라는 회사가 직접 개발한 이 마커들은 원상 복구까지 가능해서 경사가 가파른 구가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벽화를 그리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로봇이 그리는 그림이 있다 보니 신기하죠. 되게 신기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되게 신기합니다. 되게 재미난 기술이 되게 많아요. 다음 뉴스는요. 이제 요거 혹시 저 요한님이 소개했던 기사인가요? 중소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일반인들의 자금을 모아서 투자해주는 크라우드 펀딩 발행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연간 발행 한도도 7억 원에서 20억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창업기업들이 많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이 기사 했냐고요? 저희 정신의 카페에 올라오는 그 관련 뉴스들 코너로 해서 요한님들 뉴스 발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요 코너는 제가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 요 코너는 하지 않고 저는 해외 뉴스만 하겠습니다. 안 왔습니까? 네. 어제 방송을 제가 안 봐서 모르겠어요. 중소기업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합니다. 중소기업이 크라우드 펀딩 회사를 만드는 것을 허용해 준다고 합니다. 중립형에서. 예. 네, 어쨌든 요거는 그렇고요. 다음은 협회 소식입니다. 네, 일단은 네, 지금까지는 안 됐대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모으는 것은 가능했는데, 크라우드 펀딩을 한 회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